한국은행 컴퍼니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공개 매수 가격 상향으로 재점화되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은행 컴퍼니는 이달 15일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분쟁 승세가 차남인 조현범 회장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 속에 주가가 25% 급락했다가 같은 날 장 마감 뒤 MBK 파트너스가 이에 대응해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리자 이날 다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컴퍼니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조현범 회장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